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정사 문제 있어요? 네, 잘 살았었는데 제 남편이 좀 문제가 좀 생겨서. 안 살려고? 네. 안 살려고? 아니 뭐 사실 고민이에요. 지금 우리 남편이 하는 걸 봐서 정말 너무 열받고 속상해가지고 좀 마음은 안 살고 싶은데 또 제가 뭐 계속 살림만 하다 보니까 뭐 이혼할 수도 없고 참 그러네요. 지금 올해 운으로 보면 올해도 운이 나빠요. 작년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여자친구는 대가 세죠. 그리고 부부 사이에 가정사에 올해는 조금 힘들을 수도 있고 내년도 그래. 내년도 많이 안 좋거든. 근데 운 자체가 사주가 여자친구는 남자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일부 종사를 못하라는 사주야. 사실은 지금 일해요? 일해?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이게 조그맣게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하고 응? 있어요. 조그맣게. 조그맣게 이것저것 화장품 일도 하고 뭐. 프리로. 근데 신랑 때문에 안 산다고 했잖아. 신랑이 뭐 바람 났어요? 네. 네. 아니, 원래 되게 착하고 되게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랑 뭐 해?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한 지 오래됐어요. 제가 좀 뒷바라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좀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제 딴 생각을 하면서 근래 하게 됐는데 또, 또 애인이 생겨서, 애인 생긴 거에 좋아요. 뭐돈 많이 버는 남자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또 집까지 사주고 지금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안지 얼마나 됐어요? 요 근래 알았어요. 저한테 철저히 속여가지고 몰랐죠. 아주 신랑 무슨 사업해요? 지금 IT 계열 사업하고 있죠. 이 신랑이 머리가 좋고,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지금 이런 지가 내가 봤을 때한 3, 4년, 가정사에 조금 소홀히 하니까 한 3, 4년 됐죠? 네, 그때부터 약간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서 믿었었거든요. 설마 정말 딴 여자 만날 거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본인도 마음을 잘 잡아야 돼. 본인도 지금 마음이 많이 떠 있어요. 응? 이거 안 살고 싶은 마음도 반이고. 네. 응? 근데 본인이 마음을 조금 못 잡지 않아요? 그렇죠. 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갈등이 아니, 심하죠.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네.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을 못해.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응? 그거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근데 안 살아도 힘들 것 같아. 근데 살면 또 살아도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꼴을 언니가 지금 봐야 되니까. 근데 마음을 첫째로는 잘 잡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또 애들이 있잖아요. 예. 응?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 다 결혼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결혼도 시켜야 되고, 뭐, 아빠 없이 결혼 못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랑이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여자한테 기에 눌리는 것 같아, 우리 언니한테. 그러니까 밖에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딴짓을 하고. 그 지금 그 내연녀하고는 조금 통화나 뭐 이런 거 증거 자료 같은 거 잡았어요?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제 친구가 봤대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제 친구가 이렇게 뭐 둘이 이렇게 식당에서 밥 먹는 거 히덕거리고 뭐 이러는 거딱 보면 이제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게 보고 얘기할까 말까 이제 망설이다가 이제 어느 날 만났는데 제가 이제 저희 신랑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뭐 며칠 전 자기 우리 신랑을 봤는데 어떤 여자랑 같이 있더라. 근데 그 여자 되게 젊어 보이고 뭐 예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열받잖아요. 그래서 그날 정말 난리 칠려다가 사실 얘기를 못했죠. 얘기하면 이거 뭐 뭔가 제가 꼬투리 잡아야 되니까 증거가 아직은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아직 못하고 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며칠 전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지금 그러면 친구 얘기 듣고 지금
언니가 확신이 더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좀 그럼 행동도 이상한 것 같고, 생각해보니, 그전에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것 같고. 아, 어찌됐든 의심만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 언니가 지금 또 삼재 풍파가 들어온단 말이야. 지금 집안에 우환이 들었어. 그리고 부부 사이가 2년 전, 그때서부터 3년 전부터 더 부부 사이가 돈독하지 않아요. 언니 운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의 그런 추측이 있고 지금 친구가 또 봤다고 하니까 본인이 본게 아니잖아. 친구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안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라. 또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거든라. 이건 개선을 해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개선을 해야 되니까 신랑에 대한 부분을 추측만 갖고 있고 내 심증만 가지고는 안 돼. 그렇잖아. 언니가 뒤밀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증거 자료를 뒤밀려고 하면 언니가 그 신랑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철저하게 뒷조사를 하든지, 어? 사람을 붙이든지 뭐 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한 뒤에, 어? 신랑한테 뒤밀어도 뒤밀어야 될거 아니야. 지금 뭐 친구가 너 봤대더라 하면 신랑은 오리발 삭발 내밀 거 아니야. 그래서 증거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제 상상이 막 이것저것 생기는데,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본인 얘기하잖아. 안 살고 싶은 마음 반이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제일 중요한 거는 안 살아도, 어? 당신이 안 살아도, 우리 언니는 후회라는 거지. 살아도 지금 피곤하고 열받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응? 같이 집안에 있는 것도 불쾌할 거 아니야. 응? 그걸 참고 견뎌준다라는 것도 쉬운 거는 아니에요, 사실.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이불 같은 성격에 우리 언니도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이 남다른 성격이 있어. 그리고 신랑이 약간 물어. 물러. 맞아요. 어? 그쵸?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거야. 너무 이렇게 완벽하고, 막 꼼꼼하고, 너무 이렇게, 응? 딱딱 부러지면 사업하면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신랑이 지금 돈이 있으니까, 응? 여자를, 젊은 여자를 술집에서나 어디, 그런 데서 만났겠지. 안 그래? 그건 모르겠는데, 젊고 예쁘다고 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 호스트 여자 같아. 근데 그러면 솔직히 저는 상관없다 생각해요. 그러다가 말겠지 뭐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이야. 그럼 남자들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가정으로 돌아오면 다행인데, 지네들이 다 그지꼴이 돼야 들어오니까. 완전 최태현이지, 뭐야. 어?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지금 이 남편을 확실하게 내가 디밀 때는 확실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지금 그냥 거기에 느벤만 빠져서 말 못하고 병아리 냉가슴만 안고 있어서는 안 돼. 뭔가 본인도 그 상대를 다그칠 때는 확실한 게 있어야 되잖아. 끝을 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신랑이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용서를 해달라고 하든지,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줄 거예요. 아니,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사람을 붙였어요. 사실은 제가 친구 얘기 듣고 사람을 붙였는데, 아마 그 여자 쫓아가서 보니까 집도 좀 아파트인데 그 집도 사준 것 같고, 차도 뭐 수입차 끌고 다닌 거 보니까 차도 사준 것 같고, 지금 남편이 돈 이제 좀 벌리고 좀 돈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것 같거든요. 제가 뭐 그걸 다뭐뭐 증까지 뭐뭐 아파트 명의까지는 보지 않았지만, 그 이제 사람이 얘기하기는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무슨 어디서 그 강남에 아파트를 사며 그 수입차를 어떻게 끌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더 열받는 거지. 사실 나 그렇게 고생해서 뒷바라지 했는데, 나는 그게 근검 전략을 살았는데 나한테는 그런 것도 하나 해주지도 않고. 그래, 쓰는 놈 따로 있고 버는 놈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추측만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무당한테 와서 점을 보는 거는 우리 신랑 바람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게 확실한지 안 났는지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당 말만 믿고 본인이 다할 수도 없잖아. 그렇잖아. 내가 바람 난 거는 바람 나 보여. 어? 여자 있는 것도 맞아.
근데 이거 갖고 당신 내일 가정법원 가서 이혼할 거야? 아니잖아.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언니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이거를 까 뒤집었을 때 본인이 살 건지 안살 건지를 확실히 언니 마음도 컨트롤이 안 되잖아. 내가 봤을 땐 신랑한테 미련도 있어, 본인. 아니라고 말 못할 거야. 있죠? 그래, 그거 살아온 삶의 때잖아. 자식 놓고 사니까 언니도 그러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애들이 또 외워야 돼. 그렇잖아. 내가 마음이 자중이 안 되고 내 마음이 쓰지를 않았잖아. 이혼을 100% 하겠다. 아니면은 내가 혼을 내주겠다. 이것도 아니야. 지금 그냥, 내 마음을 내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사람 붙였다고 하니까, 흥진소에다가 붙였어요? 그것도 소개받아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증거를 조금 제시를 할수 있을 때, 그때 신랑한테 1차적으로 뒤밀고, 지가 반성을 하면, 원래 계속 바람피고, 가다가다 한 번씩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충격이 심하고, 원래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바람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빠를 본인이 확실하게 혼을 내줄 것 같으면 하고, 또, 그 여자가 옆에서 남자들이 남자들이 거진 그래. 상대 또 여자들도 문제잖아. 여자들도 문제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남자들이 어딨어. 본인도, 가정사에 본인도 뒤돌아볼 줄도 알아야 돼. 본인 사주도 알아야 돼요. 우리 언니 사주가요, 여자친구 팔자가 강해요. 그리고 자존심을 낮춰야 돼. 본인이. 남편이 밖으로 돌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뭐, 오빠야 하고, 아양 떨고, 그러면 못해요. 아니, 그니까. 아, 오빠야 하고, 아양 떨고 하니까, 남자들이 아무리 지그들이 똑똑해도 여자 밑에서 나오지, 어디서 나왔어.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이 돼서 여자한테 그러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추측이잖아. 집을 사줬는지, 자동차를 사줬는지 추측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확실하게 보고, 신랑을 조져도 조져야지. 그냥 무턱대고 내 추측만 갖고 친구가 또 봤다고 거기에서 딱 들어맞으니까 자작곡을 쓰면 안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언니가 지금 우리 언니 운으로 보면은 올 내년 내후년까지는 2, 3년이 무척 어려워요. 안살 수도 있어요. 당신 팔자에 그렇게 조용하게 살 사주도 못 돼. 여자가 정월생일이야. 인덕이 없어요, 우리 언니. 정월생일이 인덕이 없어. 그런데 내가 우두머리 역할을 해야지. 신랑이 있어도 내가 대장을 해야 되고, 통방장 다 해야 돼. 우리 언니가 뭐든지 앞서서 내 원하는 대로 좀 해야지. 신랑이 안 따라오면 이것도 부부 싸움에 12백날 맨날 365일 싸워야 돼, 우리 언니도. 맞아, 안 맞아?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맞아. 그래. 그런 사주야. 그러니까 지금 부딪혔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혼을 하는 걸로는 안 보여. 불안은 들어와서 안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런 때 어떻게 뭐 부부가 떨어져 있는다든가, 뭐안살수 있다든가, 자꾸 바람이 나서 튕겨나간다든가, 뭐 산이 많이 자꾸 그럴 수 있어. 조금 자중을 조금 할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아. 집안이 우환이 들었을 때는 우환을 거둬야 돼요. 우환을 냅두고 있으면 계속 둘다 손해야, 둘 다. 거기에 또 누가 손해야? 애들이 손, 애들까지 손해야. 결국에는 부모의 잘못 때문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 나중에 업이 되고 살이 되면, 누구 하나라도, 무너져야지만이 이 게임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무너지면은, 뭐, 지금 여러 식구, 세 식구가 다 굶어 죽어야지. 안 그래요? 지금 돈 있으니까 저러는 거야.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요, 쓸데없는 짓도 해, 뭐가 쉬워서. 미친놈 마냥, 개 마냥. 그래. 그러니까 지금 집안에 우환이 들어왔어. 그리고 아버지 아빠가 지금 아홉 수잖아. 아홉 수에다 당신도 지금 수가 내년에 또 삼지가 들어오는데 올해서부터 치고 들어온다며. 정월생이라는 게 당신 일주에서도 재물이 나가야 돼. 일이 안 돼요. 화장품 한다고 그랬지? 화장품도 뭐 그냥 무늬만 화장품이지. 당신 역마가 들어있으니까 돌아다니는 거지. 뭐큰 재미도 없어요. 재밌어요? 재미없어. 네,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우리 언니가 털고 나가야 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 본인이 계속
끌어가면은 본인도 시너지가 안 나고 본인도 힘들고 답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지금 사람을 붙여놓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머리 구상이 많아서 지금 나한테 왔어. 그치? 이 무당 얘기 듣고 근데 무당 얘기 들어서 당신 내 가서 빨리 이혼 도장 찍어. 당신이 이혼할 수 있게 해서 재산 분할 청구해. 당신 부부 사이에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지금 결정을 못 내려요. 어? 맞아. 맞잖아. 맞아. 그건 뭐야? 당신이 그동안에 애 아빠를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애칭에 살아오고 애를 낳고 살았기 때문에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생살이야, 언니야. 수가 나쁠 때는, 응? 어? 대로 맞고 칼로 맞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괜히 가르로 맞고 호미로 맞지 말고 우리 언니가 지금 칼침을 맞는 가슴에 칼침을 맞았잖아. 마음이 상처가 되잖아. 응? 부부가 사이에 또 남편이 이래버리면 여자들은 또 아무리 지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여자는 또 어? 남편의 그 보금자리에 어떤 비참함을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기운을 내고 어? 본인 스스로도 컨트롤을 조금 해. 우리 언니 눈에 있잖아. 도끼가 하늘을 찔러 지금. 어? 알았어? 마음을 조금 많이 비우고 수행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알았어요? 또 궁금한 거 있어?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혼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도 결정을 못 하겠어요. 애는 나중에 그냥 어떻게 결혼 시켜놓고 할까도 생각도 여러 번 하고 그러다 보면 살아. 그냥 살아요. 그러다 다시 보면 살아. 돌아올까요, 근데? 돌아오지. 아니, 수가 사납고 작년, 재작년, 작년에 이 사람이 아빠가 그렇게 기집질을 안 했으면 작년에 아빠가 사업으로도 휘청거려. 돈이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쪽으로 나간 건데 그걸 잘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도 그거 잡으려고 하다가 가뜩이나 지금 머리도 없는데 더 없어. 대머리 돼. 어? 지금 머리도 지금 원형탈모 중에 이거 뭐, 왜 그래? 어? 어? 머리도 더 빠져.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을 조금 컨트롤을 하세요. 어? 알았죠? 컨트롤을 알겠어요. 하고 애 아빠가 내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일단은 그냥 말로 조지지 말고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 그래야 신랑을 꺾어도 꺾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야지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하면 한 번쯤은 눈 감아줄 수도 있지 않냐, 이거야. 그런 생각도 해요, 사실. 그래. 그게 더 앞으로 살아갈 때더 지혜롭게 사는 거라고 나는 봐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